올해는 서울대교구가 소공동체를 도입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달 서울대교구 소공동체 심포지엄에서는 현 시대에 걸맞은 서울대교구 소공동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새롭게 재탄생한 소공동체 모델인 말씀터를 통해 하느님 말씀에 맛을 드리고 이를 통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서울대교구의 5개 본당에 최근 연합의정을 열었습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신자들이 한결같이 기쁨에 차 있습니다. 듣는 신자들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이들은 모두 개편된 소공동체인 말씀터 참여 신자들입니다. 말씀터를 시행하는 대방동, 광장동, 등촌 3동, 면목동, 석촌동 본당 신자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한결같이 말씀터 참여 이전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말씀터는 2010년 당시 대방동 본당 주임 박기주 신부가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평신도 말씀 봉사자 150명을 양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방동 본당에서 시작한 말씀터는 현재 교구내 5개 본당에서 주 1회 또는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터는 기존의 구역과 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공동체에 예비 신자와 청년, 견진자, 첫 영성체 부모, 어르신 등 각자 상황에 따른 모음으로도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어도 조금 다릅니다. 밤모임 대신 말씀터로, 구역 대신 두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5개 본당 말씀터 참여 신자 수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신자들은 말씀터 효과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청년과 천년성체 어린이 학부모들이 말씀터에 참가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대화하면서 본당 분위기가 한층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숙과 친교로 인해 본당 행사가 활성화된 것은 물론 냉담교우 회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도 늘었습니다. 5개 본당 380여 명이 참석한 피정은 시작기도와 소공동체 이야기 주제 발표, 말씀터 개인 체험 사례 동영상 상영, 본당 사례 발표, 마침 전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5주년, 25년 어떤 소공동체의 열매이 시작, 또 앞으로 이제 25주년, 또 100년, 100주년을 이제 이어갈 텐데, 그 어떤 또 다른 또 씨앗으로 심겨주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적인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또 활발하게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방동 봉담 말씀봉사자 정수견 씨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신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어떤 신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어떤 기쁨을 찾은 것 같아요. CFBC 이희미입니다.